여기는 오전에 코널리스 와프에서 사진 찍고 와티프 오클랜드 서쪽에 있는 와티프 호수 끝쪽까지 와서 저 주차장 쪽 벤치에서 점심 먹고 지금은 비치로 왔어요. 저 바닷가 쪽에는 작살난다님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작살로 전복을 잡을지 클래피쉬를 잡을지 지금 잡고 있어요. 좀 이따 작살난다님이 잡아온 거 같이 먹을 수 있으면은 회 떠서 먹고 얼만큼 잡았는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땠어요? 이게 웬일이야? 전복 같아. 이게 속에서 따니까 이렇게 크는구나. 어머, 이게 손가락만 하네. 전복 수준인데요? 아, 그쪽에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어머나. 이건 바위에 붙어갖고 이런 거탈 수가 있나? 아, 어머나, 신기하다. 여기 초록홍합 좀 봐봐요. 지금은 작살난다님이 바다에 들어가셔서 시야가 이 와티프는 시야가 깨끗하지가 않아서 크래피쉬나 전복은 못 잡고 굉장히 큰 초록홍합 50개 잡아왔어요. 그래서 나눠서 10개씩 나눠준다고 작살난다님한테 고맙고 가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모습도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게 있는 거고. 그래서 받았거든요.